Soon, the blood-eyed dark invaders will seek out these lands. On that day, I shall make my return from eternity.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 사막 스튜디오의 게임즈 실장 장재석입니다. 오늘 공개한 신규 클래스 세이지는 위자드와 위치 이후 저희가 꽤 오래 전부터 준비해왔던 마법사용 캐릭터입니다. 모험가 여러분의 어떤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고대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집중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세이지는 검은 사막 월드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던 시절, 그러니까 고대 왕국의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병기를 연구하던 과학자이자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구자였죠. 세이지의 특징은 이 시공간을 제어하여 파괴적인 힘을 구사하는 것에 있습니다. 티저가 공개된 이후 몇몇 분들이 비트코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티저에 표현된 물체는 큐브와 같은 입방체의 카이브라는 물질이고요. 세이지의 주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이지는 이 특별한 물체인 카이브를 이용해서 어떤 공간을 열어 아토르의 주먹을 소환해 적을 짓누를 수도 있고 굉장히 위력적인 공격마법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공을 가속하여 특정 기술의 재사용되기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짧은 거리 안에서 공간을 열고 구조물에 제한 없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세이지는 상대와 맞설 때 위치 선점이라는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기술의 조합을 통해 스스로 변수를 창출해내며 다양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장점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치 만화경 같은 다채로운 시각화를 통해서 신비롭고 아름다운 고대인의 전투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지는 캐릭터 고유의 특징으로 고대 유적인 히스트리아 페어나 아크만 사원에 바로 입장할 때 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전승이 가능한 상태로 여러분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이지가 사용하는 기술 몇 점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세이지의 핵심이자 대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균열의 연결고리입니다. 카이브를 이용해 차원을 열고 일정 시간 충돌 없이 원하는 지점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 지구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붕괴라는 기술입니다. 파괴적인 마법으로 넓은 범위에 큰 피해를 주고 적의 방어력까지 약화시킵니다. 이 대붕괴와 같은 기술은 균열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면 더 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붕괴를 시전하고 이 균열의 연결고리를 이용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한 뒤 바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변칙적인 상황을 스스로 창출하며 여러 상황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토르의 원기라는 기술입니다. 오른손을 번쩍 들어 아토르의 힘을 카이브에 응축하고 한 번에 방출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 흐름 기술을 사용하면 동시에 왼손을 돌면서 더 파괴적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캐스팅 시간이 필요하지만 100% 치명타로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디자인 팀 팀장 주재상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플레이하게 될 세이지는 어떤 인물인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박식한 사내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머리가 매우 똑똑했기에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는데요. 앞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학비를 내야 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좀 서투릅니다. 누군가에게 호감을 사는 법을 잘 모른달까요? 그는 그렇게 자라면서 자연스레 국립대학의 연구원이자 교수로 평범한 인생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셸든 쿠퍼 박사가 떠오르는데요. 그처럼 선천적으로 특이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여튼 그러던 어느 날 세이지는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스스로의 일상을 파국으로 몰아넣습니다. 세이지의 전공은 점성학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천체 물리학자와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은 사막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 당시의 문명은 꽤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하늘을 관측하지 않고 상당히 고도화된 기계로 밤하늘의 별을 상당히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한 우리 세이지는 그 천문 관측 기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어떤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붉은 눈동자를 지닌 검은 악령이 득실거리는 그런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세이지는 검은 사막 세계에서 처음으로 흑정령을 발견한 사내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세이지는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이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그리스의 축복이 깃든 고대 왕국은 정말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람세스 2세 시대의 이집트에서 웬 사내가 갑자기 종말을 외치는 것과 같은 꼴이었죠. 새 관측기계는 오직 세이지만 다룰 수 있었기에 자신의 말을 보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도 없이 민중을 혹세무민한 죄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자신이 직접 설계해서 지금껏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감옥으로요. 그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가 살아가는 세계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만의 방법으로 세계를 지키기로 합니다. 왕국 구석에 잠적하여 병기 연구소 아토락시온을 건립하고 각종 병기를 생산하여 침입자의 대비를 하게 됩니다. 연구소에는 다양한 환경이 마련돼서 병기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전투를 펼칠 수 있도록 훈련하기도 했죠. 한편 그냥 똑똑하다고만 표현하기엔 너무 아까운 우리 세이지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친구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주 전공인 점성학 못지않은 권위를 자랑하기도 했죠. 그런 그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물질인 카이브를 창조하고 이를 매개로 인위적으로 물리 오류를 발생시켜 커다란 힘을 내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비를 마친 세이지에게 딱 한 가지 숙제가 남게 됩니다. 그것은 흑정령이 타고 있는 그 물체는 약 49년 뒤에 도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세이지 역시 늙고 병들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봉인하게 됩니다. 흑정령이 도착했을 때 최고의 컨디션으로 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너무 흘러 엘리언력 270년도 중반에 고고학자 마르타 키엔과 라피 배드 마운틴에 의해 발견됩니다. 대체 그와 아토락시온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으로 검은 사막 세계에서 차차 밝혀질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세이지뿐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검은 사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